옛날부터 생각하던 건데, 오늘 할게 뭐냐? 과연 동물학대란 무엇일까? 사실 뭐 그렇게 윤리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사실 유튜브 보다 보니까 생각이 옛날부터 좀 나왔는데, 귀찮아서 안 하던 거 해보면, 여기 새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집 좀 띄워서 좀못 살아. 그래서 모든 집이 고양이를 기름 살아. 고양이 기본 사료만 간간이 사줌. 또뭐이 정도? 그냥 뭐 가끔 놀아주고 밥 주고 물 주고 이 정도. 자, B집. 그냥저냥 살아. 사료도 수분기 있는 거 주고. 추워야겠는데? 아프면 병원 데려갈 정도. 사료 수분기 있는 거 주고, 뭐, 영양주소도 사도 미리 맞아주고, 놀아주고, 평범해. C. 너무 잘 살아. 사료도 최고급의, 그거 뭐야? 유기농에, 간식도 무슨 금빛에, 이런 거 사주고. 자기 집이? 내집 말고, 고양이 집이? 30평이야. 놀고, 쉬고, 자고 하는 곳. 그리고 뭐, 주사, 뭐, 교육, 뭐, 학교 다 보내주고. 뭐, 보험 없지. 뭐, 다 해줘. 그냥 왕자, 여왕 대접이야. 자, 이 ABC의 차이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한건 이게 재벌력의 차이거든? 이 자산력 정도? 돈이 많으니까 투자 더 많이 해주고, 돈이 없으니까 있는 만큼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C집이 A집에 고양이 기르는 것을 보고, 와, 밥도 수분기 없고, 간식도 가끔 주고, 병원도 아파야 데려가는데, 이거 동물 학대 아님? 아니, 자식을 이렇게 기를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 A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력에서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 그거일 텐데. 그럼 이건 당연히 뭐 C 입장에서는 A, B, A가 동물 학대하는 것 A의 기르기, 아, 이런 표현 좀 뭔가 좀 그런데? 기르기 방식이 학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진짜, 대놓고 잘못된 거 아니면, 학대라는 기준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어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 시청자인데, 내 눈에 학대 같으니까 학대임이라는 현상이 너무 많지 않나, 요즘. 이제, 그냥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막, 길에서, 뭐, 우리 집, 뭐, 똘비가 장판을 다 뜯어놨네요. 유유, 슬픈 이모지, 점점점. 이런 거 보면 그냥 댓글에, 그냥 막, 이런 거밖에 없어, 막. 뭐, 고양이는 뭐뭐한 동물이라, 뭐뭐하고 뭐뭐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뭐 됩니다. 뭐뭐 해주시고
주인의 잘못이 크네요. 뭐 이런 얘기가 많아. 그래서 막 이제는 유튜브 보면은 막 자기가 쇼츠 올려놓고 막 자기가 먼저 댓글 달고 고정으로 막이 상황은 뭐 은비가 새로운 가정에 살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막밥잘 주고 물잘 주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병원 가보고 다 해봤어요. 재미로 봐주세요. 유유. 이런 게 너무 많아. 물론 뭐 주인 잘못도 많지. 막 대놓고 잘못한 것도 많지. 근데 너무 이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놓고 잘못한 건 당연히 있지. 근데 약간 이 사람마다 이 살아오고 느끼고 한게다 다른데 대놓고 잘못한 게 아닌데도 학대니 뭐니 하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좀 심하다, 요즘. 사실? 요즘 안 심할지도? 진짜 심한 건몇 개월 전이었는데? 야, 귀찮아서 미뤘다. 이걸 찍는 걸. 아무튼, ABC 비유로 참 동물 기르는 것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조심해야 할 필요 정도는 있다. 이런 결론. 매우 개인적, 주관적. 마치 다윈의 진화론이 강대국이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것처럼. 아, 이거 비유 들때 생각하고 들었는데 뭐였지? 까먹었네. 다윈의 진화론이 강대국이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것처럼. 아, 몰라. 이거 누군 알아듣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비유들 생각이 났었는데. 뭐,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다. 슬픈 이모지.